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떤 문제는 불균형의 문제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 남자 성도보다는 여자 성도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균형을 이루었지만 참 이것이 불균형인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많은 가정에서 가정의 영적 기둥 역할을 남자가 해야 되는데 여자 성도들이 맡아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도 교회 수첩을 만들 때 신앙 세대주, 그러니까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을 남자 성도로 세우게 되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찾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 성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쉽게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먼저 아내가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따라가는 경우가 적잖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가정의 신앙이 좀 더 치우치고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인 균형을 이루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13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마누아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삼손의 부모이죠. 아버지 마누아는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좀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 마누아란 말의 의미가 휴식이란 뜻이 있는데 아쉬움 없이 그냥 느긋하게 이루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마누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누아의 아내예요. 무명의 여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고 성숙했던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수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본문에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이죠. 특이한 것은 남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고 그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 가정에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좀 특이한 역할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에 영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 간의 영적인 차이,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자, 하나님 왜 먼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영적 도전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자, 마누아의 아내는 남편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것이 남편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만났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그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그 일에 나타나서 그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가정에 가장 심각했던 기도 제목,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아이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이가 될 것이다,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소원은 본래 이 성경 전체에 보면 나시린이 몇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요, 평생 나시린,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몇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세례요한이나 삼손, 예수님 정도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구별됨이 있었던 존재이죠. 대개는 나시린은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뭐 석 달 동안을 나신이 되기로 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습니다 하면 그 기간 동안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 됩니다. 아, 그랬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몇 가지 금기상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포도에서 난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건 포도주만 아니라 포도에서 산 말린 포도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가장 달콤하고 좋은 것, 그것은 이 포도에서 난 것이었는데 이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은 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시체나 죽은 모든 것을 피해야 됩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길러야 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절제가 동반되는 생활양식입니다. 나이 들고 커서 자기의 결단이 있어서는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지켜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늘 부모가 그를 돌아보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이야기해주고 늘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간섭해주고 교훈해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의식화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서원에 따라 아이를 기르려면 어머니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부부가 단단한 각오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알려주셨지만 남편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혼자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영적으로 자기보다 깨어있지 못하다고 조롱하는 태도도 안 됩니다. 오늘 마누아의 아내는요, 남편이 스스로 기도하기까지 참아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요, 겸손히 자신이 체험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다. 어떤 압박도 종용도 없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아이를 낳으리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마누아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마누아의 기도 가운데 우리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아내만 아니라 나도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뜻을 분명히 새기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사자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남편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의 믿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신앙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기다렸습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에게도 영적인 도전이 되어 기도하게 됩니다. 배우자 간에 참 하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주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억지로 이야기하고 별로 효과도 없고 반작용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아내가 지혜로웠던 것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대로 증언하고 그것을 남편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게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다루시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가정의 주인 된 남편에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묵묵히 기다려준 것이죠. 급기야 그 기다림, 그 아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남편에게도 영적인 열심이 생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아내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내게도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함께 듣고 주님의 하실 일을 예비하게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의 열심은 특심하고 한 사람은 보통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은 신앙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직접 깨우쳐 주십시오. 그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 100년이 넘어가면서 대를 이은 신앙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체험적으로 주께로 돌아선 그 분명한 체험이 있는데 우리 자녀는 저절로 믿음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 가운데 자라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좋은 습관처럼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모태신자는 모태신자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의 태로부터 태어났는데 뭘 못한다. 즉 신앙을 습관과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의 치마꼬리, 엄마 치마 잡고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 손 붙잡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나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려주면서 늘 주님 앞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여 자기의 믿음 있게 하시고 자기의 체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가 가족적으로 다 응답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영적 도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먼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삶으로 먼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자, 마누아의 아내는요 하나님이 그녀의 아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직 오랜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포기할 뻔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 그 아이를 귀하게 어릴 때부터 구별해 사용하신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남편은 무엇을 들었냐면요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소 그 아내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구별된 삶이었다는 거죠. 평소에 남편의 말을 아마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로 화를 돋구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서 괴롭히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녀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경건한 삶으로서 남편에게 영향을 주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녀가 신앙인의 모습에 충실히 살았을 때에 남편이 그녀가 말하는 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귓전으로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일어난 사실이다. 그녀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체험에 영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그녀의 평소의 선한 행실이 그 마누아 안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했던 거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향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배우자도 갖고 싶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그런 것입니다. 말로 처음 시작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봅니까? 그의 삶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던 그 당시에 이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방의 온갖 우상이 존재하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별로 없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주 가득했던 세상입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그 강력한 역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함께 믿기보다는 한쪽이 먼저 믿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적극적으로 무엇을 권면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므로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으로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거룩해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으로서 가족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분명합니다. 내 삶을 100% 잘하는 배우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면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답해 줄 때에 그 변화가 가정 전체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남다른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가 영적인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습니다.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높고 숭고한 가치를 품게 되었습니다. 사는 곳이 땅이지만 이 땅에 섬김과 사랑을 베풉니다. 남다른 삶의 모습,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낍니다. 영적인 기운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저절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바뀌게 했는가? 그의 삶을 새롭게 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실주의를 선포했는데 이 결실주의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수확하기 전에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것을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알고 내 친구들이 알고 내 이웃이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강력한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 과거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삶을 당신에게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추석이 가까웠는데 최고의 추석 선물은 여러분 복음이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선물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서 증거하게 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진리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 어두웠던 삶에 빛이 마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의 열흘 가까운 여주의 기간 예수의 복음이 나의 삶에 전달되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삼남매인데 참 어렵게 살았어요. 왜 어렵게 살았냐면 저희 어머니의 간증 중에 하나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 제 친구의 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기간이라서 열심히 찾다가 전도를 했어요. 저희 큰형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제가 한 너덟 살 되던 때 그때 이제 맨날 초등학교 1학년 학부형은 꼭 그 학교까지 애들 데려다 주잖아요. 오가면서 학부형이 늘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큰 아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 하나가 쫄래쫄래 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엄마를 보고 그러더랍니다. 저기 이제 저희 어머니를 부르면서 엄마가 전해달래요. 아버지가 죽었대요. 그리고 갔대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분이 어떤 방직해서 전기기사였는데 이거 올리고 내리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내릴 그분이 신호를 받고서 이제 올리러 가가지고 하는데 누가 그걸 모르고 다른 데서 전원을 다시 올려버렸답니다. 그래서 감전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6개월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큰 걱정이었어요. 그 집에 남겨진 아이들을 그것 때문에도 걱정이었지만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실족해서 안 믿으면 어떡하나 크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때 남자아이 둘이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걸 보고 온 교인이 달려들어가서요 그 집 전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장례 사흘 동안을 정성껏 치러주었고 위로해주었고 격려해주었고 그리고 그 위기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모든 문제는 쑥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가난과 역경이 참 도적처럼 덮쳐서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뭔 얘기했냐면 너희 집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하면서 예수 믿는 걸 조롱하고 딴 식구들은 예수 안 믿는 딴 가족들은 다 잘 사는데 그 집만 극빈자처럼 살고 그것이 항상 마음의 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꿋꿋하게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저는 요즘 그 가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 큰 형님이 지금 포항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 지금 포항제철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가 제 친구인데 한전 다니고 있고 그 유복녀였던 아이는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씹 잘 가서 살고 있고 지금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그런 얘기 한답니다. 우리 모든 친척들 중에서 너희 집이 제일 잘 산다는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 가정 전체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가 이르렀을 때 완전히 깨질 듯한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으로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삼겨져서 우리 가정과 식구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보게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의 영적인 간극이 클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어렵고 서로 간에 힘든 일을 겪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 보내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의 삶을 평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늘 선한 씨앗을 뿌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가장 선한 열매가 가까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노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남편과의 영적 거리감이 있지만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겪은 중요한 영적 체험, 홀로는 감당 못할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남편을 자신의 사명의 동역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 삼손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었는데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아내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협조해줘야 가능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혼자 감당 못하지를 나에게 알려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편도 변화시켜서 쓰실 모양이다.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못한 일 왜 내게 맡겨주셨나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 보니까 남편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체험적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모양이다. 분명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깨달은 것을 남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 남편이 스스로 사명의 자리로 찾아오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체험을 갖게 해주옵소서.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을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마노의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세워갑니다. 한쪽을 기울였으면요 나머지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녀의 지혜와 겸손한 삶, 기다림은 그녀의 집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집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이런 이유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가까이 있는 가족이, 가까이 있는 친척이, 또한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죽기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니면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따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의 능력 우리 가운데 펼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가정의 이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구원자로 흠없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가족 구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변할 때에 우리 가족이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바울의 선포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 받습니다. 너와 내 친구가 구원 받습니다. 너와 너의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구원 받습니다. 너와 너의 조국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을 향해서 나의 삶으로서 나의 말로서 항상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축복의 선포이지요. 이 축복의 선포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말로써, 삶으로써, 행동으로써 비추어져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삼으심을 깨닫게 되는 복된 가정, 이 연휴에 이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